이게 뭔 소리라니 무슨 얘기, 이거 진짜입니다. 자, 자 물가 쪽엔 나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내려가 봅시다. 아 여기 있네요. 저기 나무가 있어요. 자 여기 많네요. 아니야. 그러지 마. 야 이 멍청한 자식아. 우리 후식의 맛을 봐라. 골프손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상당히 밀리는데요. 정면 승부는 좋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후식이라면 코뿌스의 뺨싸대기를 때리는 그 순간 코뿌스는 쓰러지게 되죠. 그렇지, 엉덩이는 조져라. 그렇지. 만약에 저희 야식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잡지 못했을 거예요. 자 선물을 줍시다. 자 이 근처에 나무들이 많아요. 자 남쪽 단풍나무. 아니야 형 잘못해서 형. 후식이는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오히려 억울하게 끌릴 것 같아. 자 이제 마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포켓몬스터 실사 버전이 아니냐 하시는데 포켓몬스터의 프리퀄이죠. 자 갑시다. 자 이제 집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포로 자식이 자신의 집까지 만들어달라 하더니 이런 야근 자식. 자 만들어 줍시다. 달기도 엘크를 처음 봤던 엘크가 달기도 희귀종이어서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근처 동네 꼬마도 놀랐네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왼자족을 걱정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왼자족을 잡아왔기 때문에 여기 이질라족이 있다라는 게 부를까봐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까봐 걱정하고 있네요. 수술한 왼자 관나르시 Усиги! Усиги, хвади свада! Сухли ги! Сашва! Машхаджра сур! Венджа хасар сухли смая да! Ухай така! Айш венджа салвата! Сушалайн ха нама! Айш муса палгу! Изила варшта дача! 이럴 때 보니까 좀 멋있네 저 녀석이. 영화에서도 저런 캐릭터가 있으면 정말 시원하죠. 왜냐면 야무지니까요. 노예라고 할지라도 노예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노예죠. 이 시대에서 다른 부족 사람들을 잡아서 집을 줘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일로 갑시다. 방금 저는 저 장면을 보고 저한테 오줌을 먹였던 저놈이 굉장히 호감이 됐어요. 왠지 진짜 부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지식이 많고 약간 돌팔이 같진 않아 보이네.
자, 갑시다. 사제돌. 제 말투는 현재 지금으로부터 12,016년 전으로 돌아가 이 원시 시대의 완벽한 일원으로 빙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베어그릴스가 있다면이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긴데. 피해 희생의 재물. 미션 이름 한번 굉장히 달콤하네. 잠깐만. 아, 올라가는 맞아.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도 미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는 올라오는 건 아무렇지도 않네요. 자, 고인돌 근처인데 사원인 것 같죠. 대체로 이런 사원에서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뭐 제사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웬... 아 그러네요. 희생제물로 바치기 전에 이슬 이질라족이 여사제를 찾아 처치를. 여사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여사제인지 미션이 알려주겠지요. 자, 살아남은 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죽여버리겠어. 넌 여기서 뭐해? 뭘 부르는 거야? 경력을 부르지 마. 지형군을 부른 것 같아. 자, 됐어. 저 추가 병력이 오네요. 자, 지금부터는 야무진 몽둥이를 들고 과감하게 한 마리씩 자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장을 던져도 사람은 때론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의 법칙을 알기 위해 알기 전에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됐어. 자, 이것도 왜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안 올라가지진 않아요. 아까 제가 올라갔으니까. 됐어요. 자, 먼저 여기서 올빼미를 부르겠습니다. 올빼미를 불러서 먼저 스캔을 하도록 하죠. 저 중에 여사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두 명은 아닌 것 같아요. 세 명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모두 다 죽여버려. 자, 여기서 저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들에게 벌에 대한 면역은 없을 거예요. 됐어. 됐어. 모두 다 제거했습니다. 자, 올빼미를 가지고 모두 다 더 제거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이 녀석도 역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천천히 가봅시다. 자, 가는 김에 열심히 아이템도 먹어줘야 돼. 이번엔 완벽하게 놈들을 제거했어. 아니, 여사제 죽인 거 아니었어? 저 세 명 중에 여사제가 없었나 봐요. 그렇다면 놈들은 아직 이질라족은 다 죽지 않았어요.
잠깐만. 일단 저 친구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템 먹어. 됐어. 자, 이 친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자, 마사지가 근처에 있을 텐데. 브라짐, 움라우샤. 잠깐만, 그냥 풀어주는 거 아니야?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걸. 자, 근처에 혹시 다른 게 있는지 부엉이를 스캔해 보겠습니다. 올 때면. 자, 한 명이 보이네요. 저분이 병사인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놈이 여기 있어요. 자, 이놈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 방에 죽지 않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저 여자를 죽여야 되는데 한 방에 죽지 않아. 그렇다면 여기서 이 폭탄을 날리고 그 다음 다음과 동시에 저 여자를 맞출 거예요. 자, 이러면 한 방에 죽진 않지만 저희 올빼미야 제가 연계해서 한 방에 죽이게 됐죠. 됐어요. 자, 왼쪽에 오는 적을 처치하고 주변에 오는 적들을 계속해서 일단 제거를 하겠습니다. 아군을 불렀네요. 나쁜 자식들. 자, 왼자족을 지켜야 됩니다. 왼자족을 지키면서 여기서 싸워주면 자 오는 대로 한 명씩만 다 제거하면 되겠어요. 들어와. 자, 화살을 가진 놈들이 있어요. 근접전으로 가야겠어요. 어딜 감히 우리 왼자족을 건드리느냐 이 나쁜 친구. 전 이걸로 왼자족 지킴이가 됐어요. 어디가 됐어요. 저기 돌 뒤에 한 놈이 여기서 화살을 쏘고 있다. 다 죽였어. 자, 이제 구출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족장은 싸워야 될 전투에서 완벽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마을의 사람을 한 명 늘렸네요. 자, 집으로 돌아갑시다. 자, 어느덧 인구수가 120명이 넘었어요. 정말 많은 인구수를 모았네요. 자, 묶음. 모든 재료를 묶음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계속해서 이질라족의 미션을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아, 이쪽이구나. 정말 불쌍한 포로예요. 마을 정말 외곽 오브 외곽에 있네.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다는 야영지를 불태워버리네. 자, 야영지를 불태우라는데 사실 이 미션은 필요가 없죠. 왜냐면 저는 이질라족의 수장을 따로 가는 미션이 이미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미션을 진행해야죠. 자, 여기 있네요. 잠깐만, 발명가 우르키, 얘가 또 추가 미션이 있었나. 자, 먼저 얘부터 합시다. 자, 갑시다.
상대 거리 머네요. 베어그릴스 컨셉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보기가 불편하고요. 방송을 나가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구만. 뭔가 착각하나 본데 저는 인원수를 더 위해서 이 컨셉을 하는 게 아니다. 난 이게 내가 재밌으니까 내가 즐기고 재미있어야 사람들이 즐겁게 본다는 거. 그건 제가 아프리카를 계속하면서 깨달았던 진리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즐겁게 했는데도 시청자분들이 재미없게 느낀다면 그건 제 그릇의 문제죠. 제가 컨셉을 바꾼다고 해서 시청자 한 명이 더 느는 게 아니에요. 자, 올라갑시다. 역시 야식이 타면 금방 갑니다. 잠깐만, 바로 물태요? 아니 이 자식들이 아군으로 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 잠깐만, 이거 우리 포로야. 여기 엄청난 곳이었어요. 이곳은 자 일단 잠복을 해야 돼. 여기 포로가 3명 정도 잡혀있는 것 같아. 자 상당한 규모에 완전히 밭농사까지 짓네. 자 아군을, 와 정말 나쁜 놈들. 그냥 묶어서 바닥에 던져놨어. 엄청나게 지금 노예가 많아요. 상당히 큰 규모의 야영지인 것 같네요. 거의 이 정도면은 전진기지 이상인 것 같습니다. 결국 불을 태우라는 건 얘네들 모르게 불을 태울 수는 없어. 불 태우는 순간 알겠지. 자기 마을이 불타는데도 와 우리 마을 행복하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정신병자죠. 그럼 결국 얘네들도 같이 죽여야 된다는 얘기고. 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노예로 일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가장 강한 놈부터 제거를 하겠습니다. 저놈이죠. 저놈은 제가 특별히 가서 벌침폭탄 쏘겠어. 지금이 지금 덮쳐. 자 들어가야 돼. 자 빠르게 모자랐던 창을 채워주고 녀석을 향해서 공격을 퍼부른. 자 얘는 무시합니다. 자 아니 세게 맞았어. 자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아 이 자식 죽었네요. 저거 다행입니다. 가장 강한 놈이었는데 제가 죽였어요. 자 됐어요. 모두 다 불태웁시다. 살아있는 채로 불태우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불창을 쓰도록 하죠. 자 자신들의 집이 불타면서 함께 자신들도 탄다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나이트클럽이죠. 됐어. 자 저기 또 친구를 불렀네요. 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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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됐어. 이제 이 집을 불태야 될 시간이 됐어. 그 전에 먼저 우리 포로를 살려주도록 하죠. 제가 잘못하면 저희 포로까지. 아 잠깐 빨리 살려야겠어. 빨리 살려야겠어. 빨리 살려야겠어.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 지금 포로가 근처에 있어요. 너 어디 있어? 이 집에서 빨리 떨어져 멍청이들아. 나와.
자 지금 빨리 한 명 한 명 더 찾아야 돼. 이거 안에 있어. 집 안에 있으면 어떡해. 안돼 안돼 제발 제발 멍청이들아 왜 이래. 너 멀쩡해. 너 왜 아무 문제 없어. 똥꼬 가려면 화장실 가서 긁어. 멍청한 자식. 됐어. 자 깜짝 놀랐네. 자 너는 너네들 이제 집에 가라. 너네 때문에 불을 태울 수가 없어. 자 불 태웁시다. 제가 직접 나가게 해줘야겠어. 안 되겠어. 아니 아니 멍청한 자식아 나와 얼른 나와. 뭐하는 거야. 이건 명령을 내릴 수 없단 말이야. 이건 잠깐만 불타는 아 불을 내니까 지원군들이 오네. 자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모조리 다 죽겠습니다. 왜냐면 추가 병력을 막다 죽을 거야. 조금 더 유저에게 불을 태울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거죠. 거의 모두 다 불을 태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런 것도 태워버려? 마을이 저 위쪽에도 있는 것 같아. 여기 태울 게 없어 보이는데 들판을 불태우라. 다 불태워버려 그냥. 이런데도 맞죠. 그렇지 농사를 짓는 이 불판을 다 전부 다 이 별을 수확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려. 거의 인간 쓰레기나 이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사실 좀 심하네요.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다 불태워버려. 이 마을이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다 타서 마을이 망해가고 있어요. 잠깐만 그랬는데 게이지가 안 차는 건 뭐야. 이런 녀석한테 쩔쩔 매지 말란 말이야. 불태워버려. 어 그렇지 나이스 샷. 위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 근처에 이 위에서 올라오면 아직 안 태운 곳이 어딘지 보게 될 것 같아요. 이질라족 야영지와 들판을 불태우십시오. 저거까지 다 태워야 되나? 게이지가 왜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 아 이제 올라가네. 이제 올라가. 이제 올라가네. 완벽하게 다 태워야지 하나가 올라가네. 됐어. 저희 지금 부족원들이 매우 행복해하고 있어.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자 족장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이제 저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족에선 저를 족장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족장이 아니라 그냥 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 다 태운 것 같은데 아니 남았구나. 됐어. 이제는 완벽하다. 이거보다 완벽할 순 없어. 다 태웠어. 됐다. 아 여기던가? 아니 여기다 이렇게 밭을 숨겨두다니. 이런 해자 딱을 봤나. 됐어. 이제 큰 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다. 됐어. 인구수도 늘었네요. 131명이 됐습니다. 뭐야 바로 저기 나타났어.
자, 자신들의 마을이 없어진 것도 모르고 사냥을 나갔던 부족원들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너희 부족원들은 지금 이미 하늘나라로 갔다. 자, 이 시대 때 사람들은 하늘을 굉장히 숭배했을 거야. 자신들도 하늘에 가고 싶을 겁니다. 보내드렸죠. 됐어. 우하라. 자, 다음은 발명한 우르키를 가도록 하겠습니다.